안녕하세요. 고등어조림과 계란말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등어조림이 보글보글 졸여지고 있네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개봉박두. 여러분, 고등어를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식초에다가 담갔습니다. 담갔다가 물기를 약간 뺀 후에 집에 묵은 김치를 약간 깔고, 겨울무는 보약입니다. 겨울무를 김치 위에다가 얹히고 고등어 두 마리를 여서에 넣고, 마늘 다진 거를 넣고, 김치를 또그 위에다가 살짝, 그리고 된장을 걸러서, 두 스푼을 걸러서 여었습니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뚜껑을 함부로 열면은 고등어 비린내가 납니다. 제거를 위해서 식초를 또 약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고등어 두 마리를 얹혔습니다. 간이 배기게 하려면 약한 불, 중간 불, 강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됩니다.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됩니다. 불을 너무 빨리 끄면은 고등어가 양념이 고등어에 배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고등어 위에 양념을 배이게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파와 고추와 고춧가루 3스푼, 넣는 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겨울에 고등어 조림도 괜찮지예, 여러분. 그리고 옆에는 제가 계란말이를 한번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밥이랑 같이 드시면 맛이 있지예. 대파랑 계란 5개랑 소금 약간만 하세요. 저는 소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넣는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후춧가루를 넣는데, 후춧가루는 계란말이에 넣으면은 후춧가루만 맛만 나지 계란말이 맛이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보글보글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랑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줄 거지예. 우정입니다. 항상 우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셔.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실방 때도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고, 저는 길냥이들, 제 아픈 강아지들이 있어서 또 집에도 9월 7일 날 길냥이 구조엔 우리 우연이랑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실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 힘내라고
좋은 말씀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서 우리 또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시고 많이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어 조림과 계란말이 같이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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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입니다.